이상하지 않은 게 좀 위험한 것 같아. 위험한 것 같은 게 이거는 뭐 이거는 되게 예. 그렇다고 그거를 뭐 제가 평가절하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예.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형이 지금 주로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가 뭐예요? 저의 목표.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쪽 그 캘리포니아 와가지고는 형을 이제 바빠요. 어쨌든 카톡 보내면 일주일 동안 그 읽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 솔직히 좀 상처받고 이러는데 아까 제가 커피숍에서 좀 이야기했는데 아니 바빠요. 많이 바쁘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가족분들 잠깐 한국에 네. 가셔서 그나마 좀 시간이 좀 생겼죠. 시간이 생긴데도 답장을 안 줘요. 답장을 안 줘. 일이 안 없어져. 계속 있어. 형 주말에 뭐 하세요? 보내도. 어쨌든 그렇게 만나고 예전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년에 한 번씩 정도 이렇게 이메일 보내고 뭐 전화통화 이제 하고 그때도 전화통화 한번 하면 기본 두세 시간씩 하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제가 형을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관찰을 해보면은 그때 그 회사에서 뭐 뉴욕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계속 바뀌면서 이제 어떤 형이 원하시는 뭔가에 도달해 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다음 스텝은 뭐고 형이 관심이 지금 2019년도에 딱 뭐에 관심이 있는지 그 저는 궁금해요.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뭐 빔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면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인포메이션? 저의 지금까지의 커리어는 그 인포메이션을 따라온 것 같아요. 그 인포메이션을 검증하고 싶고 내가 지금 다루는 인포메이션이 정말 실질적으로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거에 대해서 평가하는 인포메이션의 어떤 그 스코어 그러니까 뭐랄까 가치가 정말 실질적으로도 그 가치인가를 검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고 네. 형이 네. 이제 SM에서 설계하시다가 그쵸 그, 아니 그러니까 네. 형 너무 어렵게 네. 얘기를 해요. 항상 문제가 네. 설계를 하시다가 아 내가 설계를 할 때 좀 더 예를 들어 옵티마이제이션이라든지 패브리케이션 이쪽에 이제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제 블랙박스 스튜디오에서도 막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형이 했던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해놓고 아 여기서는 좀 이렇게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이제 구조 쪽 회사에 가셔서 거기서 과연 이게 구조랑 또 어떻게 설계가 연결이 되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나요? 그 아키텍 회사에서 시작했을 때 물론 이제 SOM이라는 회사의 특성상 뭐 그렇다고 막 엄청 디자인 오리엔티드 있는 회사만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양한 뭐 구조나 MEP가 다 같이 있었고 사실 그래도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아키텍 사이드의 어떤 관점만 갖고 일한 게 아니라 구조나 설비 쪽에 계신 분들이 평가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아 디자인이라는 게 평가를 받을 항목들이 비단 클라이언트만은 아니구나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 가지 항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디자인을 실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네. 하다가 이제 옮겨갔죠. 이쪽으로 와서 이제 네. 어떻게 매니징을 하시잖아요. 매니징을 솔직히 시킨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설계도 알아야 되고 네. 패브리케이션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형이 말씀한 협업 뭐 MEP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구조 쪽 어떻게 어디서 데이터가 잘못됐고 어떤 데이터를 던져주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라 얘기해야 되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 그러니까 정말 짧게 얘기하면 디자인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디자인을 추구했기 때문에 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니까 포지션이 이렇게 돼가지고 당연히 매니징을 해야 되는 위치가 돼버려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게 현재 어떤 예전에는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 엄청 뭔가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데이터를 추구하고자 했다면 지금은 보다 보니까 그 인포메이션의 흐름에 정보의 흐름에 있어서 되게 문제점이 많아. 그러니까 문제점이라는 표현이 그 매니지먼트 사이드의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뭔가 회사와의 계약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한 루프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디자인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매니지먼트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매니지먼트라는 게 뭐 단순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엑셀 데이터에서 이걸 매니지먼트 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데이터의 정보를 저쪽 회사한테 줘도 되는 데이터가 있고 주면 안 되는 데이터도 있잖아요. 줬을 때 건물이 정말 잘 지어질 수 있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못 주는 데이터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못 줘요? 그러니까 표현하기는 좀 뭐한데 왜냐하면 건물이라는 거는 과정상에서 다 법적인 어떤 그런 한계 요소, 제약 요소들이 다 있어요. 거꾸로 나중에 건물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책임이냐를 물어가는 거꾸로에 대한 그런 법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이 쭉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과정에서 그걸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 안에서의 그 정보라는 거,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그것만 그거에 대한 좀 핵심 정보가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3D 데이터는 정말 레퍼런스였는데 지금은 3D 데이터 자체가 실제 납품하는 그 데이터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어떤 데이터 하나하나가 되게 좀 민감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게 나중에 제약 조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번에 한 번은 형한테 네. 연락을 드렸는데 형이 주말에 회사를 나가셔서 막 하루 종일 이메일을 뒤지고 있었대. 이메일. 그렇지. 한 달 전, 두 달 전. 그럼 뭐 저뿐만 아니라 일반 아키텍트 회사에서 항상 있는 네. 일들이에요. 보내서 네. 아 내가 이걸 보냈으니까 네. 그때 형 혼났다 그랬나 이거 보냈냐. 뭐 그때 당시에는 나는 이제 프로젝트 이 데이터가 저쪽에서 필요해야 저쪽에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보냈는데 근데 우리 쪽 입장에서는 그게 나중에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그쪽에서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굳이 안 줘도 될 데이터를 줬다라는 거는 나의 위험도를 높였다라는 게 될 수 있는 거죠. 반대 입장에서 얘가 이걸 왜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쪽에서는 땡큐일지 모르지만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잘못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어쨌든 사실 모든 정보라는 네. 것 자체는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퍼블릭으로 돼야 되냐 아니면 프라이빗으로 갖고 있어야 되냐 항상 보안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나중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말하면 그거의 근거 자료니까 이게 누구한테서 나온 정보인가 그러니까 네. 그게 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정보가 여기까지 감해야만도 불구하고 이 산업 구조장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거는 네. 그런 식의 정보의 흐름을 조금 더 원활하게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도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과거에 해던 그런 형태의 그런 법적인 예를 들어 뭐 모르겠어요. 2D 납품 도서에 한계되어 있는 그런 법적인 여러 가지 그런 구조를 갖고 지금 현재 이런 인포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계속 중간에 확인해야 되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정보는 과연 우리 지금 계약서상에서 줘도 되는 정보인가 안 되는 건가 그리고 이건 우리가 하기로 돼 있는 건가 하기로 돼 있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번에 했어. 그럼 다음번에 당연히 그쪽에서 이 정보를 다음번에 또 요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매니저파스나 나의 관심사는 네. 다음 프로파스는 이런 매니지먼 물론 이제 앞에 부분에 대한 제가 하던 것도 하고 계속 디벨롭 하겠지만 그렇죠. 이런 흐름적인 측면의 매니지먼에 조금 더 경험적인 거를 추가를 해서 아까 말했던 걸 법적이나 이런 것도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이 배우니까 중간중간에 그걸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 이 정보 내가 좋다고 준비를 막 했는데 주지 못한 정보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매니지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정보를 만들 때부터 줄 수 있는 정보를 만들어서 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요약하면은 이제 좀 더 네. 그 데이터의 플로우 그러니까 초기 설계부터 네. 형이 이제 말씀하신 초기 설계부터 건물이 지어지고 메인테너스 되는 이 플로우가 리니어한 플로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고 계속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인 거잖아요, 그죠? 뭐 그 항상 그렇게 정보들은 네. 돌아가는데 네. 그 안에서 현실적인 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양질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정보가 건물을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단순히 뭐 메인터넌스에 활용되는 걸 떠나서 아까 그러지 않아도 GIS 정보 관련돼서 남주 씨랑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 모든 생산된 정보들은 다 어느 정도의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되게 빅데이터의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보들이 중간중간에 그냥 묻혀버리고 없어져버리고 그래서 건물 특히나 그 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국가가 예를 들어 나서가지고 이 정보를 달라고 요구하기 전까지는 그 디벨롭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서 버린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낭비되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되게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네. 어쨌든 이거는 사실 형이 저한테 예전에 빔 설명해줄 때 네. 빔은 그 자동차 인더스트리 설명해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철판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어떤 공간을 만들고 이게 실제 사람들이 써 그 다음에 어떤 사고 같은 거 이러다가 실제 쓰다 보면 그쵸. 피드백이 오실 거 같아요. 피드백이 다시 디자인 단계까지 돌아 하나의 어떤 생태계를 이제 BIM이라고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굉장히 그때 듣고 아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매니지먼트 같은 것들 좀 더 고려를 하시고 있다. 그런 예, 그런 빅데이터의 재활용성 특히 말한 것처럼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사람들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래요. 중국 자동차랑 독일 자동차 비교하면 뭐가 다를까요? 결국은 그런 달라. 식의 돈이 다른데 그 돈이 다른 이유는 예를 들어 모르겠어요. 독일 자동차를 한정 짓긴 뭐하지만 아까 말한 것 같은 사이클이 이거는 엄청나게 도른 거예요.
정보들이 생산되고 정보에 대한 피드백이 들어와서 다시 정보가 되고 그래서 계속 얘네들은 발전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인더스트리는 항상 해가 가면서 연비가 좋아지고 항상 자동차가 가벼워져.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한 번의 정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게 재생산되잖아요. 근데 건축은 하나를 만들었어. 좋아진다고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좋아진다에는 좋아진다는 건 시공 기술 내지는 어떤 재료나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이 그 디벨롭 되면서 그것들에 의해서 좋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 자동차도 자동차 철판이 막 안 부서져. 그러면 그 자체도 디벨롭이 되고 있다는 거지 자기네들이 뭔가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에서의 그런 정보들, 그런 정보들이 단순하게 그런 다른 인더스트리 혜택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IT 기술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의 센서링이 좋아져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 데이터들 자체도 재생산돼가지고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게 활용이 못 되고 있는 게 좀 아쉽고 그쪽에 지금은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이 네. 이제 형이 관심 있는 커리어 파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형이 저한테 몇 번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특히 이제 그 패브리케이션 쪽 관련돼 가지고 그 막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형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서 이렇게 선박 만드는 뭐 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조선업 그러니까 다른 인더스트리의 네. 기술들이 건축에 네. 이용될 네. 수 있는 기술이 많죠. 그런 거 그다음에 플러스 네. 어떻게 하면 이 건축 패브리케이션의 기술과 경험 이런 것들과 다른 인더스트리 패브리케이션 네. 쪽에 네. 관심이 많다. 형이 한번 만나서 한 몇 시간 동안 이것도 얘기해줬는데 맞아요. 네. 그거 좀 재밌어 보이는데 그것도 간략하게 그거는 그거예요. 건축이라는 형의 거를 또 다른 관심사. 네. 그러니까 되게 건축이라는 인더스트리가 가끔 보면 건축이라는 단어 하나에 좀 묶여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건축기술, 뭐 건축방법론, 건축 뭐 근데 지금의 인더스트리는 그렇게 앞에 뭔가를 영역을 구분지어놓고 기술을 얘기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 기술이다 그럼 뭐 금형기술 이렇게 얘기하지 물론 이제 자동차 금형기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금형기술이라는 거는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조선업에도 들어갈 테고 뭐 아이폰을 하나 만드는데도 금형기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인더스트리가 공통적으로 기술을 디벨롭을 해서 그거를 되게 전체적인 그런 다른 인더스트리도 시너지가 많은데 건축 쪽은 유난히 되게 자기네들 편이 뭔데 건축 안에서 뭔가를 그거를 만들고 그것만 활용하는 거에 좀 국한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기술, 물론 그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알아요. 뭐 법적인 문제도 있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 뭐 굳이 이야기를 많죠. 하면 네. 굳이 이야기하면 막 스타트업 관련된 패브리케이션 관련된 네. 스타트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패브리케이션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너무 한가 뭐 뭐랄까요? 먹거리가 많아요. 왜냐하면 왜 먹거리가 많냐고 얘기를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다른 내가 새로운 기술을 내가 정말 인베스트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야 이 기술을 개발해야지 여기다 쓸 수 있다 이런 경우보다도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술이나 그당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을 어느 정도 건축적으로 건축 환경에 맞게 변경을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고 특히나 제조업 측면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요즘에 왜냐면 뭐 3D 프린터나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건축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인더스트리와의 험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는 다른 쪽의 인더스트리 기술을 갖고 온다 그러면 뭐 굳이 내지는 뭐 그러지 않아도 옛날에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었는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의 관심도가 늘어났고 그래서 제조업이나 그런 부분이 또 하나 말씀주시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A라는 거를 누구는 뭐 10원에 만들었는데 누구는 예를 들어 1원에 만든대 그러면은 그 가격이라는 표현으로 하긴 뭐하지만 그 9원이라는 거의 차이가 결국은 기술의 집약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패브리케이션이나 시공 기술이라는 게 되게 보면 직설적이죠. 그러니까 디자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들, 아키텍처 디자인들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그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평가받기에는 쉽지 않은 현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키텍 입장에서 나는 다양한 툴들이 있어. 남준 씨 말한 것처럼 뭐 디지털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난 정말 옵티마이제이션 되려는 정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걸 만들었어. 근데 그거를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평가를 해주는 데 있어서는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쉽지 않다라는 표현이 뭐하긴 한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구현해서 보여주기까지에
아, 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 얘기는 하지 않은 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위험한 것 같은 게 이거는 뭐 이거는 되게 예. 그렇다고 그거를 뭐 제가 평가절하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네. 중요해요. 중요한데 지금은 일단 첫 단추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부터 해보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브리케이션이나 시공에 관심이 더 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에서도 실질적으로 돈에 관련된 인포메이션들 뭐 시공비가 됐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시공 뭐 기간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돈으로 환산되기 되게 쉬운 파라미터들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그게 사람들한테 조금 더 임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최종적으로는 제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을지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의 어떤 동의가 이루어져서 이거에 대한 거를 더 높이기 위해선 처음 시작부터 높여줘야 된다라는 거 사실 저는 이걸 믿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그걸 옵티마이션 해봤자 시작점부터 시작되는 거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되면 당연히 일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부터 키를 다시 잡아야 돼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죠.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배율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저도 다시 돌아가서 왜냐면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어떤 그런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이라면 당연히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형이 앞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 네. 좀 가장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주변에 좀 약간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관심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널브러져 있는 거 아닙니다. 네. 뭐 관련이 있는 걸 말씀하시는 없더라도 예, 관련 없더라도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다 그렇지만 뭐 새로운 여러 가지 IT 기술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IT 기술이라는 걸 옛날하고 다르게 디바이스로 보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좋은 화면이 더 나왔어. 뭐 더 픽셀이 좋아. 그럼 좋은 디바이스. 근데 지금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와우 기술들 그런 것들은 어떤 디바이스 차원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을 바뀌겠는데 라는 데 사람들이 와우 하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결국은 당연한 얘기지만 건축이고 우리가 읽어야 될 부분이고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변해가기를 원하고 새로운 어떤 기술에 와우 하는 포인트를 보면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거구나 이거를 알아야 뭐 건축이라는 측면으로 다시 돌아가서도 그거를 구현을 할 수 있으니까 최근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나의 실질적인 삶의 패턴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그런 기술들에 관심이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떤 종류의 기술들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흔히 말하는 IoT 기술, IoT 기술 하는데 그 스마트 빌딩 이런 거요? 그렇죠. IoT 기술, 특히 스마트 빌딩에서도 너무 저는 그 스마트라는 단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면 알렉사? 알렉사도 하나 방법이죠. 차라리 스마트라는 말보다 알렉사가 나은 것 같아. 네. 스마트란 말은 우리한테 주어지는 정보가 너무 없어요. 차라리 그렇게 알렉사는 우리가 라이프 패턴이 알잖아. 이 사람은 되게 뭔가 손으로 뭔가를 누르지 않고 말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최소한의 익숙한 사람이구나. 그거에 대한 캐치가 되잖아. 스마트란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욱 차라리 제품명을 썼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앞으로의 것들이 그런 스마트라는 영역에서 다루는 기술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인포메이션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본 그런 재료들이 되니까 그쪽에서 스마트 뭐라고 할 때 그쪽에서 관심 기울이고 있고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뭘까 그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서 연계될 수 있는 데이터들의 조금 더 연계성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스마트 건설 이런 것도 결국은 사실 스마트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새로운 것 같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잘 짓는 거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인포메이션이 잘 가서 뭔가 서로 간에 그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